여러분 안녕하세요, 혜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. 약정이 다 끝나서 바꿨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솔직히 XS는 너무 비싸가지고 좀 무리였고 저는 XR을 구매했는데 레드를 구매했습니다. 이것은 아이폰 XR 레드. 사실 이미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언박싱은 핸드폰 저한테 파신 분이 이미 뜯으셨고, 그래서 오늘 기분만 내보고자 이 박스 안에서 꺼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뜯어볼게요. 자, 먼저 이렇게 또 아이패드처럼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렇게 써있죠? 애플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을 했대요. 짠, 보세요. 안녕. 이것도 엄청 경미해. 진짜 이건 뒷판이 끝장나요. 일단 이거는 레드라서 그런지 쩐다. 아이패드 때 이 설명서를 그냥 빼버려가지고 못 봤는데 이렇게 사과 스티커가 있더라고요. 특별히 이마에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. 일로 와봐! 일로 와봐! 내가 너무 흉식하게 생겼나? 이거 이마에 붙여가지고 왜 안 오지? 얘는 저희 집 멍멍이 콩이에요. 인사해. 안녕하세요, 콩이에요. 콩, 인사해. 콩이야. 콩이가 카메라를 알 리가 없죠? 콩이야, 누나 이거 지금 찍고 있으니 여기 지금 이거 레드라서 배경 빨간색이에요. 지금 왜 할 때마다 왜 떨구는 거야 도대체. 아,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로. 어떡해 진짜. 네, 일단 앞면 이거 얘 지금 진짜 이쁘죠 진짜. 와 진짜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각도에 따라서 지금은 완전 빨간 레드인데 전체로 보면 또 되게 딥한 레드죠. 근데 이렇게 불빛 위에 있으면 진짜 선명한 완전 새빨간 입술처럼 새빨간 색이에요. 너무 예뻐. 하, 진짜 이거 완전 시선 강탈 진짜 오즈입니다. 근데 그냥 이거는 딱 보면 알 것 같지 않으세요? 보세요. 그냥 핸드폰 있어요. 할 때 이렇게 하고 평범하잖아. 그냥 셀카 찍을 때 이러면서 찍어. 그냥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셀카 찍나보다 하겠대. 전화할 때 여보세요? 나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전화하죠. 빨간색은 들 때부터 남달라요. 들기만 해도 진짜 오 일단 실황이야. 막 시선 강탈이야. 셀카 찍어 막 이렇게 찍어. 사람들이 막 보면서 어우 막 눈 부셔가지고 이 빨간색 뒷판 보고 어우 이게 뭐지 막 사과가 번쩍거리면서 날 쳐다보네. 와 이렇게 빨간데 진짜 강렬하네 이러면서 막 보겠죠. 이게 진짜 시선 강탈 진짜 대박이라니까요. 저 오면서도 막 몇 사람을 계속 찾아봤어요. 너무 색깔이 막 여보세요? 여기 이렇게 빨간색 보이죠? 이게 와 이게 진짜 감수입니다 진짜로. 그냥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보세요.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완전 겐지 폭발 아닙니까? 네 여보세요? 네 네, 저 아이폰 엄마 페이스 아이디는 설정이 됐대요. 자, 머리에다가 이걸 붙였는데도 되긴 되나봐요. 자 그러면 이제 시리를 불러봐야죠. 아 이 시리가 자 그때 멍청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더라고요. 삐야 와 걔가 모진다 이거. 와 걔가 무슨 날이에 대해 웹에서 찾아봤습니다. 시리야 듣고 있어요. 이게 내가 아이패드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얘가 인식을 했나 내 목소리를? 다시 등록 안 해도 돼? 시리야 너 나 알아?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고 들어가는 것이죠. 아니 시리는 헛소리 전문이야 무슨. 어머 여기 돼 있네. 저는 아이패드랑 뭘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아이폰, 아이패드 둘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네요. 그리고
딱 얼마 전에 친구가 빨간색 에어팟 케이스를 선물로 줬거든요. 이 키링도 너무 귀엽다. 이거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포테이토 애들 여기 있잖아. 이거 왜 이렇게 예뻐? 어? 노성재 에어팟? 노성재가 누구야? 아, 노성재 아닌데? 어? 노성재 누구야? 야! 나 노성재 아니고 나 박혜지야. 뭐야? 왜 노성재야? 이거 이름 어떻게 바꿔요, 여러분? 엄마, 이거 이름 어떻게 바꿔? 뜬금없이 노성재는 누구야?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열면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, 너무 예쁘잖아. 이렇게 같이 떼샷. 너무 예쁘죠? 이야. 원래 제가 갤럭시 A 플러스를 썼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은 그냥 화면은 그거보다 좀 넓은가?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화면이 꽉 찼잖아요. 완전 풀화면이잖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잘 모르지만 제 유튜브를 한번 틀어볼게요. 콩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중. 아니 얘 안 줄 건데 왜 기다리냐고. 입맛 따신대요. 소리가 빵빵해요. 여기 밑에 두 개랑 여기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진짜 엄청 막 커요. 막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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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울려. 그 아이패드 처음에 그 딱 제 유튜브 영상 켰을 때 막 되게 겁나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. 아, 짐은 완전 많이 남았잖아. 뭐? 이거 짐은 더럽게 많아. 원래 이렇게 많았어? 몰라. 나 그걸로 썼어, 펜슬. 그래? 어. 그럼 내가 한 건가 보네. 앵그리버드 다 펜슬로 했는데. 이거는 아이패드 3세대 12.9인치 256GB고 이거는 오늘 산 아이폰 XR 레드. 제가 얘랑 내 핸드폰이랑 에어드랍을 한번 해볼게요. 사실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에어드랍을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한번 사진 하나 찍고 내 핸드폰에 있는 거를 얘한테 보내볼 거야. 아, 이게 인물 사진 모드가 그 셀프 카메라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. 보이시죠? 지금 저 말고 뒤에 배경이 다 뿌옇게 처리돼요. 제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찍어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. 그리고 엄청 웃긴 거 발견했어. 무대 조명이라고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 들어가 보면 여기 무대 조명 있어요. 주변이 이렇게 검해진 게 있어요. 이걸로 얼굴을 찍으면 이렇게 내 주변이 검해져요. 아, 진짜 웃겨. 이거 포토샵 눕기 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에어드랍을 한번 보내볼게요. 아니, 노성재 도대체 누구야? 아니, 이게 뭐야? 박노성재? 아니, 나는 왜 노성재야, 이름이? 안 바뀌는 거야, 이거는? 내가 왜 아니, 난 이거 뭐 이름을 설정한 줄... 오, 깜짝이야. 이렇게 왔어요, 지금. 에어드랍을 이렇게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사진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요. 제 이름이 왜 노성재인지는 저도 되게 의문이긴 한데 이거 진짜 편하다. 친구들이 맨날 저만 갤럭시여서 자기들끼리 아이폰으로 맨날 이렇게 줬거든요. 제가 얼마나 소외감 느꼈는지 아세요? 얘들아, 나 이제 아이폰 샀다. 너네 나 왕따시키면 안 돼. 오늘 한 2시간 전에 바꾸고 온 거라서 써봐야 알 것 같아요. 뭐가 좋고 나쁜지. 근데 일단 저는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을 거의 처음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. 좀 익숙해지면 그냥 괜찮을 것 같고 매장에서 투명 케이스를 줘서 이거 한번 껴볼게요. 근데 이렇게 하면 간지가 줄어요. 보호를 위해선 케이스를 껴야 되지만 안 낀 게 훨씬 이쁘지. 근데 안 끼면은 전 핸드폰처럼 다 깨먹고 난리도 아닐 테니까 끼긴 껴야겠죠.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니다 가끔씩 뭔가 관심 받고 싶다 아니면 좀 나는 간지를 원한다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촥 꺼내서 아유 나 핸드폰 바꿨네 이런 식으로 티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. 네, 뭐 그렇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혜지는 든든 언제나 든든 열심히 일을 하네.
뚠뚠 그렇지만 뚠뚠 오늘도 뚠뚠 행복하네 뚠뚠